자, 베트남 다낭의 롯데마트에 왔습니다. 롯데마트에는 뭐를 싸게 파나요? 보이지가 않네요. 역시 롯데마트가 있으니까 1층에 롯데리아가 당연히 있겠죠. 아, 근데 KFC도 있어요. 자, 올라가 보죠. 롯데마트는 예전에도 몇 번 와봐서 거기 한국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여기 3층인가 4층인가 거기 식당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식 한국 음식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4일째니까 한국 음식 한번 딱 먹어야죠. 그거 먹고 이따가 그 쌀국수 하고 짜조 를 먹으러 갈 건데, 우리가 왜 짜조라고 하잖아요. 그거 스프링롤 그 튀긴 거. 근데 얘네는 발음이 짜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짜조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짜요 이래야 돼요. 중국 애들이 뭐 그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뭐 화이팅 이런 거 할 때 뭐 짜요 뭐 이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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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짜요. 짜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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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가. 봐게. 그죠? 네, 퍼버가 쌀국수, 소고기 쌀국수고, 퍼가가 닭 쌀국수. 네. 그죠? 짜조라고 안 하죠? 짜요라고 하죠? 암튼. 아유, 2층에 올라왔는데 여기도 롯데마트가 아니네요. 예쁜 커피숍이 하나 보이고요. 아, 롯데마트가 3층이고 그러면 그 위에 4층이 식당가인가 보다. 네. 2층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손톱하고, 아, 손톱이라고 하면 좀 유치한 거네. 영어 써야죠. 네일하고 스파하고 하네요. 어? 안경. 안경 있다. 제가 어제 안경이 부러졌어요. 아. 근데 얼마? 57만 동? 2만 얼마? 아이씨. 아, 여기 35만 동짜리도 있네. 아.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가격 하니까 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아. 자, 롯데마트입니다. 네, 여기 4층이네요. 4층하고 3층이 롯데마트예요. 4층에는 식품 팔고, 3층에는 뭐 이래저래 잡화 뭐 이런 거 있고. 저는 지금 5층으로 올라가는데, 5층부터 아마 식당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2년 전에 한번 와서 먹었었는데, 뭐 먹을만 하더라고요. 베트남 음식도 팔고, 그냥 뭐 사진 쫙 있으니까, 막 너무 맛있다 이건 아니더라도. 그래? 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오락실 있고 아주 뒤쪽이네요. 여기에 극장도 하나 있죠. 다니다가 힘들면 안마의자도 하고. 네. 12분에 2만 동이네. 그죠? 네, 여기에 이렇게,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식당가가 있어요. 아우, 만두 전골이 8만 동이야. 김치찌개 6만 5천 동. 된장찌개 7만 9천 동. 육개장 7만 9천 동. 김밥도 있어요. 네, 4만 5천 동이네. 얇은 거. 아, 여긴 또 베트남 음식 팔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닥 땡기진 않는데 사람들은 많이 먹나 보네. 검시엔. 아이고. 오, 여기도 뭐. 아, 이건 뭐 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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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오. 이거 국 종류 파나. 국 종류를 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국물에다가 하나하나씩 주문해서 먹는 건가? 아, 근데 막상 오니까 또 땡기는 게 하나도 없네. BBQ 피자. 피자도 팔고요. 이게 다야? 뭐야? 아, 이거 내 집이 다예요? 어, 내 집이 다예요. 내 집이 다. 저기 학생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네. 여기 직원들이겠지. 봐봐. 봐봐. 예. 미왕. 미왕. 스페인어 어때요? 빨개. 빨개. 어때요? 어? 어때요? 어때요? 반우. 어? 반우. 반우. 예. 오케이. 반드. 반바오. 반바오. 아, 요게 반바오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저기 롯데마트예요. 롯데마트 여기서 아까 지금 보신 거 보고 여기서 음료도 시켜서 저기 앉아서 먹을 수 있나 봐요. 우리나라처럼. 그러고 메추리알도 파네요. 치킨도 있고. 이건 뭐야? 네, 감자튀김 파는데 저렇게 랩으로 싸놓은 거는 하나도 바삭바삭하지가 않겠죠? 이거 검징유자오. What? 검시엔. 검징유자오. 검시엔. 유자오. 이거는 검 검합. 검합. Yeah. This cheap? Huh? No cheap? No cheap. 쉽. This cheap. 이건 싸대네. 저거 19,000원짜리는 안 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샐러드도 있어요. 아. 그치, 이렇게 팔아야지. 샐러드 이거 15,000동이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맛있겠다. 계란하고 뭐 볶음면하고 고기 들어갔는데 27,500이고요 반새우도 있고. 김밥. 김밥 하네. 김밥? 김밥? 김밥 사이즈는 되게 작아요. 제 엄지손가락 한 3개 합친 거 20,000동이네요 이거 짜요. 어? 짜요. 자, 이거는 짜요라고 발음하죠. 짜지요라고 절대 안 하죠. 맞아요.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하네. 뭐 그냥 뭐 일반 슈퍼랑 거의 비슷하게 팔고 뭐 특이한 거라면 뭐 그냥 롯데마트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래서 뭐 음식도 뭐 우리나라 음식이 몇 개가 보이기는 해요. 깔끔하게 포장했고 빅시보다는 깔끔한 것 같아요. 빵도 팔고요. 피자도 파네. 조합피자. 이거 햄버거인가? 햄버거도 팔아요. 20,000동이네 그죠? 네, 20,000동. 그 다음에 피자 32,000동. 한 조각 32,000동이면 1,600원이네 괜찮네요. 사이즈는 코스코에서 파는 피자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건 뭐야? 15,000동이네. 아, 피자 영어로 좀 안 써놓으니까 모르겠다. 피자 맛 나는 빵인가 보다. 여기는 고기 종류, 생선 종류고, 그다음에 저쪽에 과일 보이고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예전에 왔을 때보다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기는 한데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했나? 여기 배추도 파네. 양배추. 김치. 김치. 가이 다오. 가이 다오. 이거 밥가이. 밥가이? 김치. 이거 가조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라고 해. 토마토. 당근은? 가롯. 가롯. English. That's English. 가롯. 얘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가롯 하는 거 보니까 베트남 말로도 캐롯이라고 하는데 가롯 이렇게 발음을 하나 봐요. 재밌다. 고한. 응? 고한. 한타이. 고한. 한타이. 이거는? 야담. 응? 야담. 야담. 알로에는 야담이래. 생강. 생강 봐야지 또. 고우공. 고우공. 생강은 고우공이래. 고우공. 고우공. 바나나. 쭈이. 바나나를 바나나라고 하는구나. 쭈이. 쭈이. 쌤쌤. 바나나 쭈이 쌤. 쌤쌤. 오케이. 쭈이라고도 한대요. 바나나라고도 하고. 자, 여기 오면 또 이렇게 검은 콩도 팔고 뭐 이래저래 곡물도 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일 잘라놓은 거 있네. 망고. 야, 망고. 이거 망고 있네요. 이렇게 잘라놓은 거가 3만 천 동이니까. 뒤에 거는 뭐야? 이거는 만 천 동이네. 뒤에 건 500원이고 이거는 좀 덜 들었는데 3만 천 동인가? 뒤에 건 오래된 건가 보다. 500원, 한 1,500원 정도 하네요. Very good. 요거 베리굿이라고. 네. 저 매운 거 날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려고. 우리 너무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난 좋아. 그리고 베트남은 역시 체리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이거 20만 동.
딸기도 있죠. 와, 딸기 가격 보세요. 이게 20만 등이 만 원이에요. 네. 이 딸기가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좀 많이 나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가격이 되게 비싸죠. 네. 20만 등이면은 그 얘네들이 현지에서 먹는 밥 한 열 한 세 번은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샤오링. 응? 샤오링 샤오링이래요. 샤오링. 야 이거는 이게 둘이 아닌가? 난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둘이 아닌지 뭔진. 이거 머이? 어? 짜이 머이 아 짜이 머이래요. 이거는 짜이버이래요. 재밌습니다. 꿀도 팔고요. 아 여기 뭐 과일도 꽤 있네. 저거 용과인가요? 네, 드래곤 프루트. 그 다음에 롯데마트는 보면은 말린 과일, 네 이것도 맛있죠. 너츠 종류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들만 여기 몰아놓은 여기 이런 섹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사간 적이 있어요. 1400원, 15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 화분이라고 하나? 네, 근데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꿀도 뭐 괜찮고 그죠? 네. 근데 역시 꿀도 100%짜리는 좀 가격이 좀 나가죠. 이게 100%짜리인데 233,000농 한 12,000원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꿀 가격이 저 정도 할래나? 자 요거 네. 과자인데 그 과일 과자죠. 말린 거 말린 건 아니죠. 술 종류도 있고, 네. 커피도 많이 사가는 거 여기 있고. 아,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 네. 여기 있네요. 요거 진짜 조그만한 건새우하고, 요거는 게 있잖아요, 게. 게 양념해서, 말려서 양념한 건데, 요것도 그냥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그만한 생선, 멸치인가요? 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것도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맥주랑 같이 드셔야죠. 대신에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줄까요? 아 요거 통후추. 베트남 그 푸꺽이라고 남쪽 아래 섬에 그쪽 동네가 이 후추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베트남 후추도 괜찮아요. 통후추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가는 그것만 그 기계 같은 것만 있으면 먹을만하지. 그리고 아 이거는 고춧가루인가 보네. 아 이거 칠리 파우더. Very good. Very good? Yeah. Spicy? No? Mango. 아 이거 mango.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망고. 망고. 아 이거 망고에 찍어 먹는 거래요. 망고. 이거 망고 아 여기네 망고. Yeah. No? No. 아 별로 안 맵대요. 한번 사보세요. 나중에 갈 때 하나 사야 되겠다. 그리고. 이건 뭐야? 사과? 이건 뭐 사과를 찍어 먹는 건가 봐요. 참 이렇게 베트남 사람이랑 다니니까 역시 뭘 어떻게 먹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그죠? 아 여기 애들 놀이터가 있었구나. 그래서 시끄러웠구나. 이거는 코코넛 말린 거. 얘는 망고 말린 거. 그 다음에 얘는 두리안.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차, 티 종류. 옥수수 시험차인가 보다, 이거는. 그죠? 네. 바나나 말린 것도 보이고. 여긴 또 파인애플 말린 것도 있네요. 이건 좀, 어째 고급스럽다 했다. 94,000동. 5,000원 정도 하네. 그리고, 아, 요거. 요것도 바나나 말린 거네요. 이거는 5만동? 아, 2,500원 정도 하네요. 괜찮네. 그 다음에 여기 역시 차 종류 있고.
또 이게 뭐야? 아, 뭐 땅콩 종류구나. 아, 요거는 과일 같은 것도 말려서 파는 건가 봐요. 69,000동. 아, 여기 또 말린 과일 몇 개 보이네.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죠? 자정용. 뭐 롯데마트는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나름 깔끔하긴 하고 뭐 번잡하지도 않은데 그냥 사람은 별로 많이 없네. 예전에 왔을 땐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 근데 여기 맞네요. 커피 코너. 네. 커피 많이 사가죠. 저도 무지하게 샀었는데 집에서 하나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처음에만 신기해서 좀 먹다가 사람들 줘도 뭐 별 반응도 없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사요 외국 나오면. 아 딜마 잉글리시 브레퍼스티가 저는 되게 맛있던데 여긴 없나? 레몬 스트로베리 피치 없나 보네요. 딜마 종류는 저게 다인가 봐요. 자 아무튼 여기서 끝. 안녕하세요.